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상반기 우리 원숭이띠를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4, 5, 6, 7까지 알아볼게요. 네. 먼저 4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 병원에 자주 출입할 수 있는 달이에요. 네. 4월 달에는 네. 본인의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고 네. 수입이 있으면 반면에 지출도 같이 이어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가운 네. 손님인지 어떠한 무엇인지 반가운 사람이 찾아온다거나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4월달 그리고 5월 볼게요. 네. 5월에는 재물은 들어오지만 네. 지출이 같이 4월처럼 같이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하순에는 그래도 결실이 오니까 네. 너무 그렇게 실망하시지는 말고 네. 반면에 또 실물 수도 있으니까 네. 물건 같은 거 잘 챙기시고 지갑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입 들어오고 지출 나가고 수입 들어오고 지출 나가고 할 때 그런 부분을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네. 큰 손해는 나시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6월달. 이상하다. 그죠? 뭐야? 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4월, 5월이 비슷하게 네. 수입 지출 이렇게 가듯이 네. 6월달에도 나쁜 일하고 좋은 일이 같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좋은 경사가 났어 네. 하는 반면에 또 어디서 갑자기 비보 소식이 들린다든가 뭐 이런 좀 아니면 누가 다쳤다든지 네. 어떤 이런 이렇게 음양이 같이 네, 공존하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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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조금 같이 공존하는 달이다. 네. 6월에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금전에는 괜찮습니다. 금전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쇠로 관련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한다는 의미는 다치는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물건을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 드리는 거 특히 쇠로 관련된 물건 드리는 거는 네. 조심하셔라. 6월에는 그리고 7월 볼게요. 내 속을 보이지 마라. 남한테 절대 보이지 마라. 발설하지 마라. 절대 안 됩니다.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발설하지 마라. 내 속을 드러내지를 마라. 결국엔 7월 달에 그것이 구설이 되고 망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그게 망신이라는 거가 되겠죠. 네. 우리 원숭이띠 7월 달에는 물가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물가는 떠나시고 산으로 갑시다. 7월에는 이게 팩트인가요? 네, 이게 팩트입니다. 네. 명심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명심하십시오. 네. 가장 4, 5, 6, 7 중에 7월 달이 가장 큰 타격이 되실 거예요. 네. 속 잘못 보였다가 내 속마음 잘못 얘기했다가 인간이 나를 덮치는 경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물가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신축년 상반기에 우리 원숭이띠들 운세 백미암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